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헤이 지니의 지니예요. 오늘은 빠밤 포핑 쿠킹 세탁기와 욕조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가가! 세탁기 상자 안에는 먼저 스티커와 빨대, 가루, 마지막으로 짜잔! 세탁기 조립 부품들이 들어있고요. 목욕 상자 안에는 먼저 가루 2개, 스티커와 빨대, 마지막으로 짜잔! 세탁기 조립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니가 포핑 쿠키 이 세탁기와 목욕 이 욕조를 가지고 지니가 맛있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맛있을 것 같은 음료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럼 먼저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조립 완성!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지니가 예쁘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됐다! 친구들 어때요? 뭔가 눈, 코, 입을 코는 없구나. 입을 붙이니까 뭔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러면 지니가 자, 먼저 세탁기를 가지고 음료수를 만들어 볼 텐데 자, 안에 보면은 친구들 선이 있어요. 여기 있는 선까지 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세제를 넣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있던 이 가루를 자, 이 스푼에다가 두 숟가락을 넣어줄게요. 자, 친구들 포핑 쿠키는 우리 친구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워낙 빠르게 얘가 만들어지니까 우리 친구들 두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돼요. 한 스푼, 두 스푼을 넣고 뚜껑을 닫아준 다음에 자, 옆에 보면은 친구들 여기 돌리는 이게 있어요. 이 아이를 세탁기 돌리듯이 멍 돌려주세요. 돌아라! 이야! 오! 거품이 나고 있다, 친구들! 이야! 지니가 빨대로 잠깐 섞어줄게요. 이야! 뭐지? 가루를 덜 넣었나? 두 스푼만 넣으라 그랬는데? 좀 더 넣어볼까요, 친구들? 많이 넣어야 거품이 많이 났나? 그러네! 많이 넣어야 거품이 많이 나네! 짜잔! 이렇게 하면 세탁기 음료수가 완성! 친구들 어때요? 뭔가 빨래를 많이 넣거나 세제를 많이 넣어서 세탁기가 뭔가 흘러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지니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빨대로 음료수를 뭔가 레몬 맛도 아닌 자몽 맛도 아닌 그냥 시큼한 맛? 시큼한 맛이에요, 친구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지니가 이 아이는 지니가 처음 보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나왔나 봐요. 그러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선까지 물을 부어주고 여기 안에는 두 종류의 가루가 들어있었죠. 먼저 초록색 가루를 욕조 안에다가 풀어주고 오, 우와! 기포 엄청 올라오죠, 친구들? 자, 빨대로 한번 저어준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호스를 빼낸 상태에서 이 파란색 가루를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지니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떠! 넣어준 다음에 자, 빨대로 저어주고 자, 이 호스를 친구들 위아래로 이렇게 펌프를 해주면은
여기에서 거품이 나온대요. 목욕 거품이.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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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친구들 잘 보여요? 한 방울. 두 방울. 아 이게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해야 이렇게 한 방울씩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번에도 진이가 가루를 몽땅 넣어볼게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많이 나와야 재밌는데. 오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이야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이것 봐요 친구들! 거품 쭉쭉쭉 나오고 있죠? 역시 포핑쿠키는 가루를 많이 넣어야 친구들 이렇게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진이가 빨대를 이용해서 맛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오! 세탁기보다 훨씬 맛있네! 약간 친구들 소다 맛 나요 소다 맛! 그럼 이 거품 무슨 맛이지? 아 어디서 많이 먹어본 듯한 맛이더니 이 세탁기 맛이었어요 지금. 똑같은 가루. 자 이렇게 해서 세탁기와 욕조에 포핑크캔 음료수 만들기가 성공! 잘 마셨습니다. 오늘은 포핑쿠키 세탁기와 욕조 음료수를 만들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지니는 다음에 더 재밌는 만들기와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야! 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포핑쿠키의 맛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친구들? 소다 맛? 소다 맛? 소다 맛? 소다 맛? 소다 맛? 소다 맛?